필라델피아에서 한 호텔에 1800대 초반에 그 메기 튀김을 얹어서 왜냐면 메기 튀김이요 내수면에서 나오는 고기잖아요. 미국에서 메기 튀김이 그 아메리칸 소울푸드예요. 예, 메기가 되게 유명해요. 미국 요리. 메기튀김인데 메기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닭으로 한번 해봤대요. 닭으로 치킨. 그러니까 치킨이 뼈 없이 순살로 발라가지고 아, 튀겨갖고 이렇게 얹으니까 응. 같이 먹으면 맛이 있었다. 맛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이게 치킨 와플이 네. 미국에서 그래 진짜 있어요. 근데 그 치킨 와플도 두 종류예요. 치킨 와플이 이제 약간 미국이 넓으니까 남동부, 북동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먹는데 남동부 스타일은 그냥 시럽에다가 뭐 약간 토핑 올리고 프라이드 치킨을 올려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접어 먹든 싸 먹든 낱개로 먹든 이런 식으로 먹는 거고 북동부로 가면 치킨으로 만든 스튜 같은 게 있죠. 그 국물을 같이 끼얹어서 네. 먹어요. 아, 그것도 신기하다. 아, 좋다. 네. 어, 그거 맛있겠네. 네, 국물을 같이 끼얹는데 이 어쨌든 국물 자체에 닭이 주는 모든 맛이 들어가 있잖아. 이미 아, 닭의 맛이 다 들어가서 이걸 끼얹어서 먹는데. 중에서 가운데 이렇게 파가지고 안에 스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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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아마 사람들은 그것도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은데 그 난리나죠. 떡까지 다 뜯어 먹잖아요. 다 뜯어 먹잖아요. 약간 그렇지, 그런 느낌 그렇지. 아닐까 두 번째 그러니까, 우리가 생각하는 와플은 다 다니까 네. 그게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그냥 뭐 버거처럼 번처럼 그쵸, 먹기도 번처럼. 한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먹으면 이게 식사로도 가능할 것 같다. 짠맛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